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황금. 자, 오늘은 의대 본과생들은 뭔 생각을 하고 다닐까 라고 하는 본과생의 뇌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가장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게 유급에 대한 두려움. 아, 이 유급에 대한 두려움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유급당할 뻔했던 적이 의대 다니면서 보통 한두 번은 다 겪었는데 저도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살려달라고 교수님한테 전화했더니 교수님이 끊으라고 하고, 교수님 한번 찾아가 봐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그 전에 저한테 부탁할 때는 정중하게 하시던 분이 제가 부탁할 때 되니까 저리 꺼져. 자신이 연락하지 마렴. 이런 말을 남기시더라고요. 이 뭐! 두 손 두 발 다 빌려고 했지만 만나주질 않아? 쳐다도 안 봅니다. 유급당한다고 해서 막 뭐 줄 것 같아요?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해요. 딱 유급선을 딱 지키고 서가지고 깔끔하게 졸업했습니다. 유급당한 적 한 번도 없지만 유급에 대한 두려움은 마음 한절이에 거릿거릿한 느낌으로 약간 그 있잖아, 그 약간 사랑이랄까? 그런 느낌으로 마음에 남는 그런 느낌이죠. 잠. 와, 솔직히 저는 잠이 제일 클 줄 알았어, 비중이. 이게 무슨 소리? 보통 본과를 진학하게 되면은 방학이 3주에서 4주 정도 돼요. 그러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잡니다. 자요, 자. 잠자는 게 소원이에요. 와우. 한 2주 정도는 잠만 자고 나머지 2주 정도는 밥을 먹어요. 그리고 2주 정도 기절하고 있으면은 잠 다 끝나면은 밥을 먹어요. 밥 먹고 이제 뭐 해볼까 하면 개강이야. 에이씨. 어떻게? 그래서 제 말 똑같죠? 그래서 저녁 메뉴에 대한 고민이 세 번째예요. 공부도 힘든데 저녁 메뉴마저도 맛있게 먹고 싶지만 시험 기간에는 이 저녁 메뉴가 되게 애매해요. 예를 들어 내가 토요일에 시험인데, 매주 토요일에 시험인데 목요일에 술을 먹을 수 없잖아. 그리고 고기를 꼭먹을 수 없어. 그래서 보통은 간단하게 먹죠. 김밥집을 가거나 간단히 라볶이를 먹거나 해서 1시간 정도 이내에 커피까지 싹 다 들고 테이크아웃해서 테이크아웃까지 마치고 교실에 앉아서 이빨 닦고 딱 앉는 시간 1시간 정도면은 알아서 그렇게 돼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 아, 누가 시키긴 하지. 누가? 유급이라는 두려움이. 연애 욕구. 하루 종일 공부하다 보니까 연애 욕구가 치솟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거를 이해해줄 여자가 있을까? 일례로 제 동기는 여자친구가 제 동기가 발언한 줄 알았대요. 왜냐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봐봐. 방학일 때 3주부터 의심스러워. 오빠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할까? 그래 어디 가자. 어디 갈까? 너가 좀 알아보면 안 돼? 나 뒤지기 싫으면 일단 거기서 삔또가 상해. 왜냐? 여자친구가 데이트 장소 알아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매주 알아봐야 하잖아. 얘는 그 친구는 매주 시험이니까 매번 전가하는 거야. 여자친구가 일단 한번 마음 삥 상해. 오빠는 날 사랑하지 않구나. 카톡 오빠 뭐해? 뭐해? 뭐했는데? 답장을 안 해. 자고 있어. 쳐 자고 있어. 왜냐면 토요일에 시험 보면은 일단 잡니다. 자고 6시에 일어나서 카톡 답장을 하고 다시 자요. 노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6시에 일어나서 술 먹으러 가는데 여자친구를 새로 사귀기가 좀 힘들어요. 기존에 만나던 여자친구를 계속 쭉 만날 수 있지만 새로 만나기는 뭔가 좀 어렵달까? 연애 욕구가 있지만 이거를 이해해줄 여자가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자기도 모르게 안 될 것이다 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본인 시절의 악몽. 본과 1학년이 가장 힘들다고 해요. 왜냐면은 예과 2학년 때까지는 학교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누가 누가 학교 잘 안 나가나 대결할 정도로 학교를 잘 안 나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본과 때는 학교를 나가야 돼. 몇 시까지? 8시 반까지. 몇 시까지? 6시까지. 이게 무슨 소리? 그리고 수업 중간에 째면은 본인 손해예요. 본인. 수업을 안 들으면은 결국 그만큼 본인이 따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게다가 교수님이 갑자기 수업을 땡길 수도 있고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밥을 좀 덜 먹게 되는. 전 좀 맞아야 해요? 본과 2학년 되면 익숙해지는데 본과 1학년 때는 예과 2학년 때까지 학교 안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루 종일 있으니까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악몽이 더 심한 게 본과 2학년 때는 자기 성적을 대충 알아요. 그래서 내가 대충 이렇게 하면은 이 등수 받으니까 좋아 이런데 본일 때는 약간 내 주제를 몰라. 그래서 전 좀 맞아야 해요? 열심히 해. 성적이 안 나와. 못 맞췄지. 또 열심히 해. 성적이 또 안 나와. 안 되네. 안 되네. 이 좌절을 맛봐야 되는 게 힘들어서 본일 좀 더 힘들긴 하죠. 다음에 의료보험 미워. 말이 많죠? 아무래도 아뇨뚱인데요? 치대 버리고 의대 온 것을 후회. 오, 공부 잘했나봐. 저 때는 치대 100명도 안 뽑아서 그 치대를 버린다? 이런 생각 없었고 저는 의대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 동기들 중에 치대를 버렸다 라는 동기 10명 있었어요. 그래서 치대 안 간 걸 후회했던 게 언제였냐면 본과 때 이렇게 시험을 막 공부하고 있는데 치대 친구가 전화했죠.
야, 우리는 너희가 배우는 거에 그래도 많은 부분 덜 배워 이러더라고요. 그때 약간 좀 부러웠죠. 치대는 생명을 다루는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부럽기도 했죠. 족보를 찾는 능력. 오, 이게 이제 족보라는 거는 교수님이 대대로 내어둔 문제집 해설이 달린 게 있어요. 윗학년이거나 윗학년이거나 윗학년 공부 잘하는 선배님께서 해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다. 근데 이게 또 애매하게 한두 명한테 이렇게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좀 의리가 있는 학번에서 갑자기 빵! 풀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또 애매하게 한두 명만 인계하다가 그 애매한 한두 명이 또 성적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오픈을 안 해. 한두 명한테 오픈해. 자기 친구한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애들 성적이 떡상하겠죠? 이게 무슨 소리? 얼마나 족보를 잘 찾냐? 얼마나 해설을 잘 찾냐? 이 정도가 성적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졸업까지 남은 횟수를 세어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의대가 입학하는 순간 진짜 개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화가 나. 와우. 언제 끝나지? 아, 끝났나? 그러니까 2학년이. 같이 입학했던 친구들은 군대까지 갔다 오고 졸업반인데 난 아직 군대 안 갔는데 이제야 본사. 고등학교, 중학교 여자인 친구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나는 아직 학년인데 걔네들 이미 취업을 했어. 부럽죠. 너무 길어서 좀 부담이 돼요. 특히 부모님한테 나이를 먹어서까지 부모님한테 등록금을 받아야 된다는 게 되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군대도 존나 길어가지고 3년이잖아요 군대가. 그래서 또 좀 짜증나긴 해요. 언제 끝나니? 언제 끝나니? 왜 안 끝나니? 이렇게 해보죠. 이 뭐? 장학금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코딱지만 하죠. 왜냐?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가 자신을 꾸미는 능력. 이거는 왜 꾸며? 시시하게? 정신 차려. 국시 떨어지면 웃자지. 이거는 내가 고민할 게 아니야. 학교가 고민을 해. 왜냐? 국시 떨어질 애들은 이미 유급을 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리 빌고 빌어도 국시를 통과할 것 같은 애도 학교에서는 100%를 원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통과하거나 조금 애매하게 통과할 애들은 다 유급시켜버려요. 엄마 첫째로! 너무하죠. 내일은 수업을 잘 들을 거라는 생각. 코딱지만 하죠. 왜 그럴까요?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아니요, 똥인데요? 창의력 중추가 입던 흔적. 아, 창의력은 나는 원래 없던 것 같던데. 삶에 대한 의욕. 야, 이거는 삶에 대한 의욕이 딱 넘치진 않아. 그냥 흘러가는 거야. 앉았다가 수업 들었다가 필기하고 나가 자다가 눈 떴다가 풀었다가 수업 끝나면은 뭔 말이지? 미안한데 족보 해설 단 거 있어? 자, 이거 페레로 로셰야. 자, 이거 기프티콘이야. 족보 해설 단 거 있어? 아, 이제 있구나. 고마워. 1등한테 아부하는 의욕은 넘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